모델의 사전적 의미 중 하나가 본보기가 되는 대상입니다. 최신 패션을 새롭게 선보이는 건 물론이고요.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포기를 모르고 뛰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약체 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반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는 멋진 본보기를 보여준 두 분. 모델 차수민, 김진경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와, 진경 씨가 그래도 라디오 예, 이게 처음은 아니니까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FC 구척장신의 막내 김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FC 구척장신에서 차미네이터를 맡고 있는 차수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차미네이터라는 별명이 있는데 혹시 불리고 싶은 또 다른 닉네임이 있는지 6816님 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아, 솔직히 차메씨 이런 걸로 불려보고 싶었는데. 차메씨? 차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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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건 실력이 좀 뒷받침이 되죠. 충분한데. 충분해요? 아, 부족해요, 부족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또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랑 주변에서 또 된다고 하는 거랑이 다르거든요. 아, 맞아요. 그러면 차메씨 원해요? 아, 아닙니다. 이미 메씨가 또 있었죠. 아, 난 현희 언니. 현희 언니가 약간 메씨. 맞아요, 맞아요. 아, 아니, 근데 현희 씨가 메씨 느낌이 약간 나는 게 지난번에 러브게임 나왔었는데. 그 현희 씨가 느낌이 진짜 그 메시 느낌이 있어. 맞아요. 빨라요. 열정과 예. 그리고 아, 그럼 메시는 양보하는 걸로. 네, 양보하는 걸로. 아, 그 I will be back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I'll be back. 아니 오늘 수민 씨가 오늘 첫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사실 뭐든지 처음은 조금 뭐 설레기도 하지만 떨리잖아요. 어, 지금 엄청 떨려요. 아, 이게 뭐가 제일 떨려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 네. 이게 생방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에이. 혹시나 이제 말실수를 할까 그런 게. 혹시나 말실수 뭐 진경 씨도 있고 저도 있고 한데. 저희가 열심히 옆에서 아니 뭐 저도 할 수도 있고. 에이. 그래서 혜진 언니가 저희가 오전에 축구 연습 같이 했는데. 네네. 조언이나 뭐 이런 거 해줬어요. 아, 따라오시겠다고 너무 불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혜진 씨. 에이. 어머 한혜진 씨 예전에 비디오스타에 박나래 씨, 아 김숙 씨 못 나왔을 때 한 번 한혜진 씨 나와가지고 같이 MC 했었는데 아 그분 생방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혜진 씨 너무 솔직해가지고. 어, 맞아요. 예, 너무 솔직해서 사실 좀 오 이래도 되나. 어. 아 근데 네. 아, 두 분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군요. 네. 예, 한혜진 씨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두 분이 한혜진 씨의 조언을 귀담아서 네. 예, 오늘 잘 방송 예, 부탁드리고요. 워밍업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왜냐면 이제 몸 좀 풀고 가시라고. 예, 그래서 두 분이 직접 예, 소개를 네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수민이와 진경이를 맞춰봐. 빠밤. 문제 나갑니다. 모델인 저 차수민과 김진경은 SBS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FC 땡땡땡땡 팀원으로 축구장을 열심히 누비고 있는데요. 모델들로 이루어진 우리 팀 이름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구척장신, 2번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정답자 3분께는 마스크팩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선곡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시고요. 아,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어머, 세상에. 어머. 이 팀이 승부차기 접전 끝에 첫 승을 거둔 장면을 저희가 음성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예, 또 이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보시는 청취자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음성 준비해봤는데 들어보세요. 한혜진! 와! 야, 이거 뭐야! 구척장신 방향 끝에서 탈출합니다! 우리 코치야? 아니 뭐 지금 음성만 들으신 분은 올림픽 금메달인 줄 알겠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예, 박재범 All the way up. 재범 All the way up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 곡은 이제 수민 씨가 골 넣으면은 듣고 싶은 노래로 선곡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많은 곡 중에 이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약간 뭐 가사를 떠나서 네. 제목처럼 저희 팀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한번 골라봤어요. 아, 진짜 아니 그 얘기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어제 방송이었네요. 구척장신 네. 4강 토너먼트 진출 확정 축하. 진짜
아유, 수민 씨 또 울고 또 눈물 아, 나고 네.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아, 울컥했어요? 일단은 좀 이제 하면서 부상도 많았고 에. 또 뒤늦게 들어왔어요 제가. 아, 네. 그래서 팀한테 혹시나 이제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있었고 걱정도 그래서, 많았고 네. 또 막상 올라가니까 또 행복한 눈물로 또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는 건 또 처음 안 것 같아요. 아, 감동의 눈물이었군요. 네. 너무 행복해서. 네. 진경 씨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언니랑 같이 수면이랑 같이 뒤늦게 들어와서 처음에는 사실 적응하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우리 팀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4강까지 가게 되니까 뭔가 약간 저는 좀 그때까지도 안 믿겼던 것 같아요. 아까 마치 그 여자 배우 보는 다들 네 그렇게 네, 얘기하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오늘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구척장신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박선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방송 끝난 뒤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경 씨는 유소년 네. 축구단 출신이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좀 네. 어렸을 때였잖아요. 그 도움이 좀 돼요? 아니면 뭐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근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호기심에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축구부가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네. 그 축구부를 했었는데 저랑 제 친구 딱 여자 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막 유소년 대회도 나가고 네. 집에 메달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호기심에 한 건데 그 호기심도 나름 경험이라고 네. 약간 그래서 조금 저는 빨리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아무리 어렸을 때였지만 그래도 그것들이 그쵸? 도움이 되는군요. 네. 기억이 네, 나더라고요. 그 수민 씨는 어때요? 연습하고 이럴 때 좀 가장 힘든 거 뭐였습니까? 뒤늦게 합류하면서 일단 저도 적응하는 데가 좀 시간이 걸렸고 네. 또 마음적 부담을 이렇게 더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워낙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또 축구하는 운동이랑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서 쓰는 근육도 맞아요. 완전 다르죠. 네. 처음 쓰는 네. 근육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아픈 데가 많았어요. 그렇죠. 모델들이 네. 근력 운동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네. 근육이죠. 네. 저희는 예쁜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근육 커지는 거예요. 허벅지가 올라오고 막 그렇죠. 막 다리가 쫙쫙 갈라지고 그리고 다리가 더 굵어지고 맞아. 그 운동 한 부위가 다르군요. 맞아요. 그래서 최용수 감독님과의 케미는 예 어떻습니까? 근데 감독님이 이 재치 입담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훈련을 하면 반 이상은 깔깔거리다가 오니까 즐겁게 훈련했군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게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너무 점점 진지해지니까 조금 훈련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혹시 최용수 감독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뭐 원하는 거 있으면 카메라 보고 좀 남겨주세요. 뭐 이런 게 기회입니다 감독님. 예, 감사한 것도 이야기하시고 네. 예. 감독님, 저희 꼴찌 팀을 맡으셔가지고 또 나름 되게 걱정도 많으셨을 거고 네. 책임감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감독님 만나서 많이 발전했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감독님을 좀 저희가 웃게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원하는 거라면 근데 사실 원하는 게 없어요. 지금 만족해요? 네, 네.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훈련량이 더 늘어나도 괜찮다. 왜냐면 훈련량은 네. 저희가 더 하자 막 이러는 거여서 네. 오히려 감독님이 저희를 말려주시는 게 네, 만든 것 같아요. 수민 씨 혹시 있습니까?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그럼 감독님 사랑해요 한번. 감독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감독님하고 마음이 잘 맞아야 또 이 경기 맞아요. 성적이 맞아요. 좋잖아요. 맞아요. 진경 씨가 또 골로 오면 듣고 싶은 곡으로 네. 콜드플레이의 비발라 네. 비바 비다를 네. 가져오셨는데 추천 맞아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 노래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되게 이 도입부부터 되게 이제 악기가 붕붕붕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승리를 향해 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가 딱 나오면은 뭔가 설레죠.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이 곡 듣고 4부에는 패션 궁금증에 대한 꿀팁 방출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패션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두 분에게 질문 주시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주시면 4부에 이어드려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서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델 차수민, 김진경 두 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과 광고 나가는 사이 패션에 대한 얘기했는데 선수야 선수. 이분들 국가대표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주셔도 이분들은 네, 다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는 네. 예.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먼저 이제 FW잖아요. 그쵸. 패션 꿀팁 하나 좀 알려주시고 이제 네. 가을 겨울에 뭐 하나 하나만 장만해야 된다면 우리 이제 돈을 또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요거 하나 장만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알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디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브이넥으로 이렇게 된 가디건이요? 네. 예, 소재 좋은 거? 네, 가을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더워서 벗을 수도 있고 또 다시 추워서 입을 수도 있으니까 가디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비싼 거를 좀 입고요. 아, 그럼 안에 반팔을 입고 네. 입을 수 있도록? 네네네. 아, 그렇게 가디건. 그럼 컬러는 혹시 추천하는 컬러 있습니까? 아, 요번에 제가 쇼핑을 갔다 왔는데 되게 다크그린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크그린, 딥그린. 네, 네네. 네. 그런 컬러도 가을에 잘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청바지하고도 네, 너무 이쁘죠. 오늘 뭐 저희가 SNS에 올려드리겠지만 두 분이 맞춘 듯이 그냥 청바지에 한 분은 네. 화이트 셔츠, 블랙 셔츠 네. 이렇게 청바지에 핏도 여러분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너무 다리가 길어가지고 저 바지를 도대체 누가 입나 했더니 이런 분들이 입습니다. 그래서 인별그램에 여러분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러브게임 1077 인별그램 하시는 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OTT 너무 좋잖아요. 그냥 반팔 티셔츠, 청바지 너무 깨끗하고 진경 씨 혹시 추천 네. 아이템? 아 저는 항상 그 기본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아까 수민 언니가 말한 것처럼 니트나 가디건은 네. 저는 캐시미어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냥 하나 장만할 네, 거면 네. 캐시미어로 엄청 비싸요. 또 캐시미어가 네, 예, 울보다 비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미어 맞아요. 가디건. 네, 그러니까 캐시미어하고 가디건도 좋고 니트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왜냐하면 캐시미어가 되게 얇으면서도 따뜻하거든요. 따뜻하죠. 그래서 추울 때, 그러니까 환절기 때는 낮에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걸쳐요, 멋있게. 아, 이렇게 티셔츠 위에 걸치고 나갔다가 이제 예. 밤에 쌀쌀해지면 이렇게 입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그 위에 또 트렌치 코트 입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네. 식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추천이 됐어요. 예, 좋은 팁이 됐습니다. 예. 또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예진 님이 네. 크지 않은 키에 네. 다리가 길어 보이게 옷 입는 팁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진짜? 아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모델 치고는 키가 작은 편에 속해서 저는 그게 학교 다닐 때나 그냥 길거리 다닐 때는 제가 큰 편이었다가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작다는 거를. 모델 하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옷 입는 것도 되게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이런 팁은 일단 뭐 하이웨스트 바지는 필수고 저도 되게 애용해요. 애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것도 하이힐 같은 거를 막 신고 다니기는 좀 발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통굽도 많고 한데 사실 되게 의외로 발목이 보이면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래서 발목을 내라. 노출시키는 거네. 그래, 가는 부분을 노출해라. 그럼 길어 보여요? 네, 길어 보여요. 아니 청바지 같은 거 이제 많이 입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근데 이제 핏이 매번 다르게 나오잖아요. 네. 예, 하이웨스트가 나올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맞아요. 혹시 이제 FW의 청바지를 네. 구매한다면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어떤 청바지를? 근데 진짜 바지는 진짜 많이 입어봐야 돼요. 입어봐서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골격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골반이 큰데 허리가 가늘어서 맞는 바지 찾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입어봤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거 상표 얘기하면 안 되죠. 네네. 리땡이 이스 바지를 입었는데 리땡땡땡 네. 이 바지를 진짜 수십 번 입어보고 제 인생 브랜드를 하나 찾잖아요. 그럼 거기만 가요. 아, 그러니까 내 체형하고 맞는 그 핏이 나오는 브랜드를 일단 거기만. 찾아야 되는구나. 네. 맞아요. 아 근데 좀 어쩔 때는 또 연청이 나오고 찌청이 나오고 진청이 나오고 뭐 핏도 뭐 넓게도 나오고 좁게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냥 기본, 만약에 기본 바지를 샀잖아요. 청바지를. 근데 찌청이 유행을 하면 바지를 찢어요. 아하. 네, 이렇게 뭐 리폼하기도 하고. 네네. 수민 씨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가 정말 많아요. 색깔별로 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일 많이 사는 맞아요. 아이템일 맞아요. 거예요. 네. 제일 많이 입으니까. 또 그래서 저도 진경이처럼
제가 또 엄청 키가 큰 편도 아니고 또 다리가 되게 마른 편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직접 입어보고 꼭 사는 편이에요, 청바지는. 아, 네네. 맞아요. 네. 하의는 꼭 입어봐야 돼요. 네, 귀찮아도 입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청바지를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입어보시고 네. 만약에 맞아요. 거기 게 나랑 맞는다 하면 그 브랜드에서 다른 것들도 네. 겟하는 걸로. 맞아요. 이렇게. 아.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쇼핑이라고 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티셔츠나 청바지는 사실 너무나 많은 그쵸. 분들이 구매를 그쵸. 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리고 액세서리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큐티 에밀리님께서 네. 저는 목걸이, 귀걸이, 팔찌, 액세서리를 좋아하는데 요즘 마스크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써도 액세서리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마스크를 껴도 액세서리를 네, 보통 이제 네. 어떻게 지금 지금 네. 목걸이 했네요. 아, 저는 네. 사실 원래는 액세서리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저도 이 마스크를 쓰니까 네. 이제 꾸밀 때가 이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걸이나 반지를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기분 전환할 때가 이제 액세서리니까. 네. 또 귀걸이. 아. 귀걸이. 그래서 귀걸이도 원래 하나씩만 꼈다면 네. 구멍 뚫린 대로 다 끼고. 아, 그런 식으로. 예, 수민 씨는 어때요? 마스크 있어도 저 같은 액세서리. 경우에는 일단 귀걸이를 원래 저는 여러 군데 뚫어서 많이 했고 네. 또 요즘에 제가 비즈 목걸이에 꽂혀가지고 비즈 다 네. 만들기도 네. 하고 네. 막 그잖아요. 네. 다 비즈 목걸이 네. 했어요. 맞아요. 여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비즈 목걸이를 해줘야 되네요. 여름에 뭐 이런 것들. 예, 요즘엔 또 싼 가격에 나와 있는 네. 것도 맞아요. 있고 네. 만드는 것도 네. 계시니까. DIY 키트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런 거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9203님이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서요. 옷장을 열면 단색 옷들만 쫙 르르르 있습니다. 포인트를 주고 싶은 날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일단 미니멀 라이프 좀 배우고 싶고 너무 배우고 싶고 모델들은 네. 절대 안 돼.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네. 열었는데 막 블랙만 쫙 있거나 네이비만 쫙 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아 그럴 때는 네. 그냥 과감하게 한 번 정도는 패턴이 있는 옷을 그냥 사주시면 네. 네. 한 벌 네. 한 벌 정도. 네. 근데 사실 패턴이 아 미안해요. 아 이거 한 마디 할게요. 네. 패턴이 있는 패턴이 센 옷은 사실 한 번 입으면 다 알아. 네, 다 알아서 네. 한 번밖에 못 입거든요. 근데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신 분들은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입으실 기회가 크기 때문에 네. 그냥 한번 활용 거 하나 정도는 사시는 게 그러면 네. 패턴 있는 거를 상의를 삽니까? 하의를 삽니까? 이거 아무래도 저는 하의. 하의. 저는 상의.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상의가 조금 더 이게 앉아 있을 때도 확실히 훨씬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더 자극적인. 아, 더 눈에 또 눈에 띈다. 네. 그럼 수민 씨는 어떤 이유에서 하의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위에는 항상 뭔가 다 늘 입을 수 있는 자주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편이고 뭐 터틀을 입는다든지 셔츠를 넣어서 입는다든지 네. 대신 이제 바지는 좀 저는 화려하게 입는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개인의 취향이 나타나네요. 네. 여러분 요거는 이제 본인이 입어보시고 맞아요. 패턴이 위로 네. 가는 게 난지 아래로 가는 게 난지 이거는 네.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아 그리고 제가 하나의 꿀팁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항상 약속 시간에 옷 입다가 늦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지하려면 하의를 먼저 고르셔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하의를 먼저 골라야 이게 의상을 세팅했을 때 네.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래요? 네. 아, 이건 두 분 다 의견이 네. 네. 그건 네. 맞는 것 같아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는 경험에 의한 팁이니까 네. 이건 맞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네. 아 무조건 그러니까 청바지를 입어보든 반바지를 네. 입어보든 스커트를 하의를 입어보든 하의를 먼저 골라야 네. 돼요. 하의를 먼저 네. 골라라. 네. 오, 여러분 이런 꿀팁이 오늘 네. 나가네요. 하의를 먼저 골라라 알려드립니다. 자 진경 씨 추천곡입니다. 런웨이를 네. 할 때 듣고 싶은 곡으로 미드나잇 시티를 골라오셨네요. 네. 네. M83의 네. 이 곡을 골라주신 이유는 이 노래가 패션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노래고 이 노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들어가면 무조건 뛰쳐나가요. 앉아있던 사람도 뛰쳐나가게 만드는 아~ 그런 리듬이 있거든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 여러분 런웨이 할 때 듣고 싶은 추천곡입니다. 아 이거 뛰쳐나갈 뻔했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용경님 설거지하다가 뛰쳐나갈 뻔했어요. 박별님님 우와 대박 하이부터 골라야 하다니 진짜 몰랐네요. 이번에 화려한 하이에 네. 도전해본다고 송은주님 예,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양재님께서 패션쇼를 하면 모델마다 많게는 100벌 이상을 갈아입는다 하던데 두 분은 패션쇼에서 몇 벌까지 갈아입어봤나요? 보통 하루에 만약에 쇼를 진짜 많이 하면 네. 저는 4개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5개까지 한 언니를 봤어요. 저는 12개. 어? 저 12개 했었어요. 가능해? 어. 난 이제 머리가 아~ 진짜 짧았어요. 저는 아~ 반삭을 했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반삭했을 때. 네, 네. 저는 너무 텀이 되는 거예요. 아, 헤어쇼가. 네, 헤어를. 헤어를 안 바꿔도 그렇지, 되니까. 그렇지, 안 바꿔도. 아니, 근데 12개를 하려면 몇 시부터 해야 돼? 아침 7시부터 해야 돼요? 거의 뭐. 저는 진짜 아침 7시부터 진짜 들어가서 저녁 7시까지 거의 나와요. 풀타임으로 네. 도는 거죠. 와, 12개요? 네. 와 그러면 진짜 근데 리허설까지 포함하면 옷을 진짜 곱하기 2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쇼 한 번 할 때 그때 옷을 몇 벌 정도 입었었을까요? 저는 많으면 4벌까지 입어봤고. 근데 4벌을 곱하기 2 하면은 8벌로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거기에 네. 12번을 했으면은 어떡하니. 와. 우리 제작진 계산 좀 해주세요. 네. 야, 이거 때문에 어떡하니. 계산 때문에 어떡하니. 8벌씩 12번을 해야 되니까. 야, 근데 진짜 정말 프로다, 프로. 아, 진짜, 네. 쇼가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많이 예민해질. 네, 네. 먹지도 못하고, 그때는. 네. 그렇죠. 네. 최대한 네. 진짜 자제하고 네. 몸을 네. 만들어서 딱 맞아요. 무대 서는 그쵸. 거니까. 그 약간 아찔하거나 어찌라거나 이랬던 적 없었어요? 살짝 워킹할 때 휘청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막 엄청 어지럽고. 맞아. 그런 거 있죠. 다이어트 플러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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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약간 신발이 작은데 네. 힐은 또 높고 맞아요. 얇은 거예요. 네, 뾰족하고. 근데 또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나중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맞아. 정말 갓 태어난 기린처럼 걸었어요.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래서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아,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쇼할 때. 진짜 신발도 진짜 그게 네. 착화감이라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런 걸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남자분들도 패션 궁금한 걸 많이 보내주셔서요. 네. 1817님이 네. 패션 테러리스트 남자입니다. 등산복 정장 이렇게 극과 극인데요. 이번 여름에 얼굴이 좀 탔어요. 그럼에도 밝고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을 원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컬러도 좀 알려주세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이게 어려운 게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이 제일 어려워. 맞아요. 이게 회사 면접 때도 깔끔해 보이는 맞아요. 스타일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쿨톤 웜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화장할 때도 이제 그게 패션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본인이 쿨톤인지 웜톤인지 아는 게 이제 우선인데. 네. 잘 모르잖아요. 네. 남성분들 특히나 모르죠. 일단 자기 눈동자 색을 보시면 돼요. 눈동자 색을 보고 다 검정이잖아요. 네, 근데 막 갈색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 약간 밝은 분, 네. 밝은 네. 컬러. 그래서 만약에 되게 진한 검은색이다 하면은 되게 진한 톤이 잘 받으시는 거고 약간 갈색이다 하면은 밝은 톤. 예, 밝은 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접근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깔끔해 보이는 스타일로 뭐 지금 추천하십니까? 뭐 니트도 있고 셔츠도 있고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분들은 니트 입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라운드 니트요? 네, 라운드 니트에다가 그냥 뭐 슬랙스 바지 정말 못 입겠다,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슬랙스 맞아요. 바지 입는 것도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냥 일자 면바지 네. 그런 거죠. 진경 씨 혹시 남자 말끔하다, 뭐 회사 나가야 되고 뭐 저는 색을 잘 입는 사람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흰 티에 청바지 너무나 깔끔한 약간 국룰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상아색 셔츠에 약간 뭐 소라색 면바지 소라색 근데 하늘색 할머니 면바지를 입는다든지 소라색 오랜만에 들어요. 아, 입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야, 혜진언니 노하신다. 혜진언니가 어디 가서 입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니 저도 연배가 꽤 되는데 저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요. 제가 할머니랑 살았어가지고. 여러분 하늘색 하늘색 네, 하늘색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하늘색. 여러분 우리 보는 라디오 보시면 뒤에 이제 배경 색깔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하늘색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바지에다가 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남성분들이 핑크를 입었을 때 되게 멋있어요. 아 근데 이거 소화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핑크가. 어려운데 이 핑크도 되게 다양한 핑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요즘에는 완전 핫핑크 말고 예. 살짝 다크핑크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네. 거 은근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시도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약간 네. 핑크지만 네. 선입견 없이 한번 네. 도전해보시라. 패션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 패션은 네. 진짜 용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창피하면 진짜 그거는 성공을 못해요. 맞아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광고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박서연의 러브게임 Imagine Dragons Believer를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이건 이제 수민 씨 추천곡입니다. 런웨이 할 때 듣고 싶은 노래. 네. 이 곡 좋아요.
제가 이 곡으로 피날레를 섰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멋있죠, 이거. 네. 아니 오늘은 진경 씨 너튜브 이제 새싹 너튜브여가지고 이거 새싹. 얘기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패션 얘기만 해서. 그러니까요. 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참진경. 네, 네 제가 너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요. 참진경이에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참진해설경이어서 네 참한 여자 참진경으로 지었고요. 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지금 준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참진경 네. 검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민 씨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튜브가 있어요. 저스트 차슈라고. 네, 그게 업로드가 한 1년째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업로드 해주실 거예요? 네,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제가 다른 걸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 도전을 큰 도전했더라고요 우리 수민 씨가.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오늘은 못 밝혀드리지만 다음에 곧 정말 곧 좋은 소식을 곧 좋은 소식 여러분 깜짝 놀랄 소식을 들고 다시 또 두 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진 님이 시간 모자라요. 우리 소연 언니 아이돌 나온 만큼 오늘 흥이 넘쳐요. 진짜 네. 덕분에 아이돌 너무 편하게 있다 간 거 너무 좋았어요. 두 분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다시 꼭 다시 나와주세요. 네. 다시 불러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에러.